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이 늘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란을 만납니까?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다툼,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을 휘청거리게 하고 가족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가정이나 어디 삶의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넋을 놓을 만한 일이 생겨도 그때 온 가족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든지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방향이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가정,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